저는 페인팅 하기 전에 그 스케치나 에스키스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. 뭔가 형태가 있는 구상적인 회화를 하지만 저희 내면에 있는 이미지도 같이 그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둘 사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을 좀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캔버스를 바라보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물감의 농도를 체크하는 시간 그리고 뭐 붓의 탄력이나 적당한 크기 이런 것들을 계속 가늠해 보면서 어떤 신호가 오기를 좀 기다리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. 저는 첫 번째 터치가 생기면은 그 다음 터치로 쭉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 처음에 터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적절한 신호를 제 몸이 받을 때까지 좀 시간 투자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. 투명한 물을 그린다. 물의 모양을 그리다가 물의 움직임을 그리고 또 물에 비춘 잔상을 그리다가 물 속의 돌로 시선이 옮겨가고, 돌은 물 위의 풀과 연결된다. 나는 그릴 수 없는 것들을 오랫동안 생각해왔다. 서사가 없는 생각, 기억처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. 그래서 꿈속의 공간을 가늠해보고, 동시에 눈앞의 이미지를 더듬어 본다. 안과 밖으로 갈라지는 나의 시선을 캔버스 위에서 하나로 포갤 수 있을까? 어떤 날의 날씨는 색이 되고, 꿈의 잔상은 그림 속 물결의 움직임을 만든다. 오늘 받은 실종자 신고 문자는 내가 아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고, 그림 속 잔상이 된다. 하나의 문장이 다음 문장을 불러오며 글이 되듯이, 나의 붓질은 다음 붓질을 결정짓게 만들어 그림을 만든다. 나는 그림이 내 몸을 안팎으로 통과해 내가 모르는 풍경을 보여주기를 바란다.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도 미세하게 이동했을 것이라 믿고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다.